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해준다. 여러분 살다 보면요 시험거리가 있어요.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시험이 없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 안 가르치세요.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. 시험은 있는 거예요. 사람 통한 시험, 환경 통한 시험, 자기 감정 통한 시험, 사건 통한 시험, 문제 통한 시험, 장애물 통한 시험. 이 시험거리가요 끝없이 파도 뒤에 파도가 밀려들듯이 계속 와요.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시험거리, 걱정거리, 근심거리, 염려거리가 한 번도 없고 늘 좋은 일만 가득했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셔요. 제가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불가능합니다.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 어떤 원리가 있냐면요 그 시험거리가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나를 망하게 하는 악한 조건이 되는 반면에 내가 극복만 하면 이것이 나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축복거리로 바뀐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똑같은 돌인데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딛고 올라서서 더 높아지고 더 멀리 내다보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갈림길이 어디느냐? 기도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?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.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. 분명히 시험거리가 많은데 저 집사님은 이상해요.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. 그리고 시험거리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복을 받아요. 시험거리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능력이 생겨요. 시험거리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기적 간증거리가 많아져요. 이유가 뭐지? 보니까 그 안에 기도가 있는 거죠.